레몬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요법 중 하나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하며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체내에서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며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상처의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체내의 자유 라디칼을 중성화시켜 노화 방지와 세포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몬의 산성 성분은 치아 에나멜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몬물을 마실 때는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있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레몬은 산도가 높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레몬의 탁월한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추천하는 레시피를 하나 소개할게요. 레몬 디톡스 워터입니다. 레몬 디톡스 워터는 체내 독소 배출과 함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 디톡스 워터 레시피. 재료. 1. 레몬 1개. 2. 물 500ml. 3. 신선한 민트잎 옵션. 4. 오이 슬라이스 옵션. 방법. 1. 레몬을 반으로 잘라 즙을 짭니다. 2. 물 500ml에 레몬즙을 넣고 잘 섞습니다. 3. 민트잎과 오이 슬라이스를 추가하면 더욱 상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이 혼합물을 냉장고에 보관하여 차갑게 즐기세요. 레몬 디톡스 워터는 하루에 한 잔씩,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마시면 마지막으로 밤에 축적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레몬의 상쾌한 향이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레몬을 통해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해보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